네, SM 오이 네. SM7. 네, SM7. 16년식 87,000km 탄 차량입니다. 에어컨 가스를 넣으면 4일간 납니다. 4일. 네. 시정샵 가 가지고 네. 뭐 가스 넣어 봤겠죠. 넣어 보니까 뭐 이래저래 얘기하고 뭐 잘 잡지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 하셔 가지고 차 좀 불타고 나가 가지고 우리 샵 오셨네요. 그래서 지금 12월 달인데 에어컨 손봐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에어컨 뭐가 고장났는지 한번 찾아볼게요. 보나 마나 뭐 어디 새고 있겠지. 뭐. 새는 밖에 있겠습니까? 네. 한번 잡아볼게요. 네. 가스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. 게이저. 접게이저 0입니다. 0. 아유, 가스도 없네요. 와, 진짜 미쳐버리겠다, 진짜. 아니, 뭐 이래. 안 기다리면 빨리 오고, 기다리면 안 온대. 압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압력 테스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 세고 있습니다. 뻘뻘뻘뻘 세죠. 에어컨 가스는 잡으면 별거 아닙니다. 네. 잡으면 별거 아니라. 잡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. 네. 잡는 과정이. 그죠? 잡는 과정이 힘듭니다. 네.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, 거의 다 누설 쪽으로 고장이 많이 나죠. 네. 적어도 콤프가 저 지대니 모르니까 일단 한번 볼게요. 일단 한번 보고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쨌든 세능은 잡아놨습니다. 네. 참 알면 별거 아니고 모르면 어렵고 에어컨이 좀 그렇습니다. 봅시다. 이제 또 새는가. 안 새죠? 네. 올인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딱딱 바꿔놨습니다. 네, 다른 새는지 안 새는지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일에 샜죠. 시일에 샜으니까 일단 가스 넣고요. 플러싱까지 같이 할 겁니다. 네, 가스 넣고 열 조금 내 가지고 네, 열 조금 내고 간호 해 가지고 플러싱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동 걸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. 에어컨 네, 한 5분 정도, 10분에서 5분 정도, 한 10분 정도, 네, 10분 정도 가동해 가지고 네, 플러싱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 폐 오일 빼는 거 딱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플러싱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냉동오일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. 냉동오일. 여기 냉동오일이죠. 요 냉동오일. 네. 87,260km. 네. 네, 에어컨 때문에 고생 좀 하셨죠? 그래서 뭐 알고 나면 별거 아니고 네. 알면 별거 아니고 모르면 어렵고 시원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. 지정센터 들어가니까 초토화 시킨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죠. 어디 뭐 초과상 다 채울 리 있습니까? 딱 필요한 건 딱 필요하면 돼. 키로수도 이제 8만큼 3년밖에 안 된 차를 초토화 시킨다. 에바 컴프레셔 파이프, 컨덴서까지 다 바꿔야 된다면서. 아이,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금방도 뭐, 울산인가? 울산서까지 전화 오지, R&D인데. 아이, 진짜 요거도 먹습니다. 요거도 먹으면. 차를 수리해놔면 도와줘야 됩니다. 안 도와주면 뭐가 잘못된 거죠. 네. 도와줍니다. 도와주게 돼 있고, 도와줘야 됩니다. 그게 기술이고. 저도
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. 오늘 펠리세이드처럼 저런 경우 생긴다고. 아, 오늘 펠리세이드는 힘듭니다. 노래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깨끗하게 잘 됐네. 여러분 잘 알아보십니다.